오늘 너무 많이 마시는구나. 우유 몇 잔 마셨다고 배탈 나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원우 찾으러 왔나, 로이드? 전해줄 말이 있어요. 원우 그 녀석, 친구들을 잃은 후로는 계속 기운이 없어. 다크맨! 우리 빅뱅 조직이 내일 아침부터 대규모의 공격 작전을 시작할 거라고 원우에게 전해줘.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일부러 알려주죠? 잘 알면서 묻는 거. 강적일수록 정면 대결로 정정당당히 승부를 내서 쓰러뜨려야 진정한 승리지. 그래야만 세계를 정복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나. 지금 내가 한 말 그 녀석에게 꼭 전해라. 그래요? 다크맨이 그런 말을 했군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크맨이 이번 작전을 꾸민 이유는 순전히 원우를 위해서라고요. 이제 보니 다크맨에게 완전히 넘어갔군요. 인정할 건 인정해요. 현재 버그 선수권 세계 챔피언이고 버그 그랑프리 2년 연속 우승자, 월드버그 연맹 세계 랭킹 1위인 다크맨인데 버그 세계에선 무적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크맨이 원우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나도 그동안 힘들었어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라이벌들과 끊임없이 맞서 싸워왔다고요. 그때는 버그 대결에 나의 미래가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한심한 녀석! 버그 파이트 임원우의 입에서 약한 소리 나오는 걸 도저히 덮어! 얻어맞아서 의지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맞을게요. 원우야, 나에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빼앗겼다고요. 가슴 속에 뻥 뚫려버린 이 구멍은 어떤 방법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요. 듣기 싫어! 그런 약해 빠진 말로 더 이상 날 실망시키지 마. 네가 다시 일어서든 이대로 주저앉든 다크맨이 이끄는 빅뱅 조직의 세계 정복 작전은 멈추지 않을 거다. 이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잘 들어라. 위대한 우리 빅뱅 조직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아침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세계 정복 작전을 개시한다. 이번 작전에 빅뱅 본부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집, 유럽 연합 집, 러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의 작전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버그 세계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작전명 네오다크 빅뱅 4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 새로운 악의 세상을 만들어낸 너희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겠다. 빅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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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몰라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있는 힘껏 버텨보자고요. 시작해. 원우가 다시 마음을 잡고 싸우러 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의 힘으로 버텨야만 해요. 로이드 아저씨! 어? 베네치안? 저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어? 어머나, 여러분! 빅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자, 어서 서두릅시다! 그런데 원우는 어디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말자고요. 원우는 틀림없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드디어 시작이군요. 하지만 세계 곳곳에 버그 파이터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항의하는 자들은 한꺼번에 쓸어버리면 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부하들이 최신형 부품을 갖춘 버그를 가지고 세계 구석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배가 살살 아프네.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다크맨이 이끄는 빅뱅 조직이 네오다크 빅뱅포란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순식간에 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버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선수들의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빅뱅의 음모를 막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게 누구야? 로이드 형! 이제 와서 내가 무슨 힘이 될 수 있겠어?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요! 원우는 틀림없이! 원우는 틀림없이! 우리 구하러 올 거야! 이러지 마! 나 좀 제발 내버려 두라고! 이젠 정말 진전이가 나! 내가 나서봤자 아무 일도 못 될 거야! 친구들을 잃은 난 더 이상 버그파이터도 뭐도 아니란 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형진아! 원우야, 이러는 건 너답지 않아.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잖아. 언제나 우리들이 함께 있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래야 우리 친구 원우지! 얘들아! 지사한 녀석들이라니까 사람 잠도 못 자게 꿈에까지 나타나고. 하지만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로이드 씨! 이건 너무 시시하잖아. 세계 각 도시의 60%가 이미 빅뱅 조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들도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그 녀석이 오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아. 마무리 공격이다. 수백만 가지 와드 페어리! 가자! 나의 버그 파트너 스피디오 웨건! 달려! 나의 버그 파트너 아이언 바이크! 야! 이럴 수가. 형진아, 챔 무사히 살아있었군요. 로이드 형,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만 됐다. 저리 물러가 있거라지. 대장님. 다크맨. 피라미들이 때로 몰려든다고 해서 이 다크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누가 이기고 질지 싸워봐야 하는 거야. 그렇다면 덤벼라. 다크 빅뱅 어둠 속의 공포. 초필생 공격! 전기폭풍 산당 플래시! 에너지 폭발! 차이나코 고슬고슬 복근발! 이럴 수가... 어서 가! 성공인가? 세상에, 이럴 수가. 게임은 끝났다. 월드 레드 최고 전력 전원 단지. 레드 비틀의 필살기! 원우가 왔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꼭 올 줄 알았어! 어서 와봐요! 모두들 오래 기다렸지?
이제야 나타나셨군. 레드비틀의 임무로. 아직도 못 던지만 골라해? 이루지도 못할 꿈은 그만 깨시지. 이제야 겨우 다시 싸울 마음이 생긴 것 같군. 그렇다면 너의 도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겠다. 나도 바라던 받아. 진, 준비해뒀던 걸 꺼내라. 예. 이게 뭐야? 우리 빅뱅 조직이 고대 잉카 문명의 유적지에서 발굴한 저주받은 버그 경기장이다. 저주받은 버그 경기장? 여기 경기장은 어딨어? 여기 있는 충전되는 버그를 충전하는 파이터의 영혼을 흡수한다. 영혼을 흡수한다고? 평범한 파이터라면 단 한 번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군.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버그 영혼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파이터만이 충전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야 버그 경기장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전해지지. 그러니까 충전을 마치지 못하면 경기장은 나타나지 않아. 우리의 마지막 결전에 딱 어울리는 경기장이 아닌가. 재밌겠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빅뱅의 작전은 중지됐지만 그 대신에 이번 대결 한 번에 세계 평화가 걸려있어. 결과적으로 이 대결에서 이기는 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규칙은? 충전 100만 번, 지옥의 출전, 순수 파워 영혼을 건 대결이다. 뭐야? 100만 번? 그게 말이나 돼? 어떻게 충전을 100만 번이나 해? 대장님, 그만두십시오. 충전 한 번으로도 영혼을 빼앗겨버린다는데 아무리 대장님이라도 위험하십니다. 시끄럽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면 될 것 아니냐. 내가 정한 대결 규칙이 마음에 드나, 임원우? 충전 100만 번, 지옥의 출전, 순수 파워 영혼을 건 대결. 어디 한번 해보자! 어서 시작해라, 다크만! 좋다! 캬! 원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딱 한 번 충전했을 뿐인데 버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져! 평범한 파이터의 경우라면 충전 3번이 한계라고 하더군. 100만 번의 충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너와 함께 싸울 버그의 영혼과 의지를 담아야 한다. 그동안 너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 라이벌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너의 버그 영혼을 완전히 불태워야 할 것이다. 버그 파이터로서의 책임감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주제! 이렇게 벅찬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나도 반성하고 있어! 엥? 잠시 동안 약한 마음을 가졌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었어. 임원우! 친구, 라이벌, 우정!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서 날 지켜주고 있었어! 나의 상대로 부족할 게 없다. 그것이 진정한 버그 파이터의 자세다. 이제야 자랑스러운 내 아들로 돌아왔구나! 그동안 쌓았던 추억과 경험을 담아 100만 번의 충전을 완성할 거야!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어! 세상을 더럽히는 낙당들을 내 손으로 없애버리고 말겠어! 예! 희미해지고 있어. 앞으로 충전을 몇 번이나 더 해야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래 버티는구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어디 형진아, 그리고 첸,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벌써 기운 빠지면 어떡해. 너희들 우리도 가자. 힘이 되어줄게. 2000번만 더 하면 충전 횟수를 다 채우게 돼요. 자, 힘내라 임원우. 모두들 응원해줘서 고마워. 너희들까지 계속하십시오, 대장. 충전할 때 직격이
여기까지 전해진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이렇게 괴로운 고통을 원우 혼자서 견뎌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세상에. 큰일이다. 두 사람의 버그 영혼이 너무 강해서 저주받은 충전대가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뭐라고? 이대로 충전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나타날 버그 경기장이, 아니 지구 전체가 넘쳐나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엔 붕괴되고 말 거야. 안 돼! 저희 얘기 들었지? 어떻게 할 테냐 내 아들아. 뻔한 걸 왜 물어?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무엇을 위해서 나는 충전을 계속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가? 그래,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 연약한 아들 녀석에게 용기를 주고 당당하게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요. 안 되겠어. 이제 완전히 지쳤어. 원우야, 힘을 내. 형진아, 젠. 난 괜찮아. 내 마음속엔 언제나 너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원우야. 아빠, 아니 악당 다크맨 결투다. 너에게 웃는 얼굴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웃는 얼굴을 다시 짓밟아놓기 위해서 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잘도 견뎌냈구나 내 아들아. 다음이 백만 번째 충전이다.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이야. 이제 그만 승자를 가리자.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마지막 충전에 걸겠어. 으아! 출출하지 않냐? 그러네.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자장면 먹을까? 아, 심심하다. 심심해. 이렇게 빈둥대는 시간에 학교 숙제라도 하는 건 어때? 자장면이 질리면 볶음밥으로 바꿔도 돼. 숙제할 시간은 없어. 야야, 너희들 내 말 안 듣냐? 버그 삼총사도 이제 곧 중학생. 인조고충 버그 파이터 다음역 마지막 대결은 나와 함께 불타는 안전 출동. 내 말도 좀 들어줘.